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나노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왔던 것들은 뭐 나쁘진 않아요. 어차피 여기 라인에 고점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좀 저항을 받는 거는 대충 어느 정도 뭐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한두번 정도 조정받고 이렇게 나왔으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얘도 좀 같이 밀려 내려갔고, 다만 여기 정도까지면은 내가 뭐 허용해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야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차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던 거고, 이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제가 세 가지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네. 일단은 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걸어 놓겠다 하시는 분들, 아마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면은 평단이 대충 한요 정도 라인이 될 거고, 나는 이 안에서 양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대충 평단이 요 정도 라인이 될 거고, 나는 여기서 5일선을 돌파하는 양봉에서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 대충 요 정도 될 거거든요. 예,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 라인에서 돌파가 나오고,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이 저점의 추세 라인도 저항받고 이렇게 밀렸던 것이 아니라,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줬기 때문에 눌리는 구간에 요 정도 라인은 내가 좀 허용해 줄수 있는 그런 구간이야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이런 데서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야, 그쵸? 이런 데서 들어가셨던 분들 입장에서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기를 원했는데 살짝 조정 구간이 나오고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죠. 예. 그러나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영역에서는 지지 라인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어떤 악재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밀려 내려갈 확률은 적다란 얘기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요 정도 아래 구간일 거 아니에요. 요 정도 라인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었던 그 영역일 거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거를 가지고 도망을 친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2차전지 애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떨어져 내려가는 모습도 1년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추세를 살짝 돌파해서 눌리는 구간까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에코프로든지 뭐 아니면은 뭐 포스코 형제들이라든지 그룹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놓고 본다고 해도 얘가 여기서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대장들이 이렇게 추세의 전환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관련되어 있는 2차전지 애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얘가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올라갔을 때전 고점 라인에서 물량을 조금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조금 정리하면 좋은데, 여기서 뭐 대응을 안 하셨다라고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 보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15만 원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정말 길게 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여기까지는 끌고 갈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2분기 이게 조금 중요할 것 같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물론 이게 극적으로 굉장히 뭐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실적이 안 좋더라도, 아, 이제 어려운 시기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간 것 같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좀더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멘트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분위기는 전환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코프로도 그렇고, 뭐 LNF인가요? 아니면 뭐 LG엔솔인가? 그런 애들도 그랬고, 1분기 실적을 보여주고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 2분기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2차전지들이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여기서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지금 당장 2분기 실적은 별로겠지만은 3분기, 4분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시장의 흐름이, 2차 전지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조 증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자. 어차피 실적 나오려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쵸? 이번 달이 2분기 마지막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 다다음 달이면 실적 나올 거니까 그 전까지는 한번 계속 끌고 가 보면서, 뭐 혹시라도 그 전에, 예, 그 전에 막 올라가고 우리가 원했던 19만 원, 20만 원요 정도 라인까지 오면은 그때 정리를 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예, 그점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허브경제TV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고 있어요.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매매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클릭 딱 두 번만 했을 뿐인데 다음 주에도 저희랑 같이 25%를 목표로 같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지난주, 한 달 전, 두 달 전, 1년 전 저희는 늘 이 목표를 꾸준하게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음 주라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클릭 두 번이면 가져갈 수 있는 기회인데 이걸 다음으로 미룬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신청을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다음 주도 이번 주도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랑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자. 그래서 25%를 목표로 같이 한번 달려보자 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